연습생 애들한테 그랑 나랑 그 같은 노래를 부르면 꼭 애들한테 나 얘기를 하시면서 너 이거 부를 수 있겠어? 이거 리아가 막 이렇게 말해서 나도 기분 좋았어. 나도 지금 연생 동생한테 들었는데 그 투센 그 트레이너 언니 오빠들이 체령이 체령이 춤을 추는 거 보라고. 와 우리 있을 때 그렇게 우리 혼내셨으면서.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친구한테 미안하면서도 약간 너무 기분이 좋은. 근데 난 뭔가 약간 옛날에 우리도 뭔가 엄청 그 계속 피드백 받고 이랬는데 뭔가 언니 오빠들이 뒤에서 그렇게 칭찬해주니까 너무 기분 좋았어. 나 우리 마지막에 본사 넘어가기 전에 미팅 했었잖아 트레이너 언니랑. 근데 그때 칭찬 정말 진심으로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때 내가 진짜 연습한 걸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어. 엄마한테도 엄청 길게 얘기했지. 나 그때 정말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어. 이제 결혼하자! 감사합니다. 그때 생각나요. 왜냐면은 그때 저희가요 그냥 평소 뭐 쇼케이스 끝나고였나? 그래서 한참 좀 안 바쁠 때? 그냥 별일이 없고 연습생 생활할 때였는데 따로 개인적으로 이제 다들 학교 저는 예고 다니고 다 다른 학교 다니는데 맞아. 개인적으로 이제 거기 트레이닝 팀 언니께서 저한테 뭐 이날 일찍 올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엄청 쫄았었어요 저희 나도. 다 왜냐면 나한테도 채령아 이날 몇 시까지 올 수 있어? 이렇게 외쳐 근데 우리 서로서로 몰랐어요. 아무도 몰랐던 거야. 근데 회사에 딱 그날 갔는데 왜 주진이가 있지? 그리고 예준이가 왜 벌써 전주에서 올라왔지? 전주 주말반인데? 그래서 우리가 서로 눈빛으로 너도? 근데 저희가 저랑 채령이는 알았거든요 서로 그날 오는 걸. 왜냐면은 집 아니야 우리 한 하루 전날인가 나 내일 일찍 와 뭐 언니가 만나자 나도, 이랬는데 그래서 저희 둘이 가면서 우리 둘이 뭐 잘못한 거 없는데? 그래서, 우리 뭐 잘못했어?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우리끼리 모여서 짤리나 뭘 잘못했지? 하면서 아니 우리 무슨 일이 있을까? 만약에 우리를 약간 깜짝 무대에 세워주시려나? 막 이렇게 별별 상상을 다 했다요? 그 다음에 올라가서 대성 통곡하면서 내려왔지. 떨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막 말씀하셨을 때 뭐 여자 팀을 만들 거 했는데 나는 그게 쇼케이스 여자 팀인 줄 알고 나도 쇼케이스를 또 하나? 그렇게 얼마 전에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거기서 펑펑 울고 내려와서 맞아. 우리끼리 또 펑펑 울고.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 그 당시의 기분은 약간 우선 실감이 너무 안 났었고 진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나 지금 상상하니까 다시 심장이 너무너무 맞아. 그때 당시에 저는 고3이었는데 저는 막 한참 성인 되고 나서 데뷔할 수 있을랑가 약간 이랬는데 그리고 애초에 그런 플랜 우리가 들은 게 없었잖아. 맞아. 그쵸? 근데 갑자기 그래서 하여간 그랬었고 그리고 그때는 뭔가 여러 생각이 많았죠. 그쵸? 그때 생각하니까 또 그렇다.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지로 이지를 또 만나고 잘 활동하고 우리가 이지라는 이름까지 가지고 달라달라로 데뷔를 하고 맞아. 저번에 연습생 쇼케이스를 다녀왔어요 저희가. 진짜 그렇게 기분이 이상한 맞아. 뭔지 알아? 데뷔한 지 꽤 됐는데 연습생 쇼케이스 축하 무대를 하고 나니까 비로소 정말 우리가 데뷔를 했구나. 근데 왜냐면요 저희가 연습생 때 트와이스 선배님들 언니들께서 축하 무대 그때 오셨었는데 맞아. 그때 보면서 우와 우리도 나중에 꼭 저렇게 멋있는 선배가 되어서 우리도 축하 무대에 오면 진짜 너무 좋겠다 했는데 싶다, 이랬는데. 드디어 이렇게 되니까 그때